아, 알았어요. 엘프야, 전화기 갖고 와. 전화 데이트 합시다. 불만제로 갑니다. 그냥 악플일 게 아닌가요? 불만제로 뭐가 하죠? 그렇게 불만인지 봅시다. 아이디 COAT COAT니까 전화하세요. 전화해요. 전화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만제로 들어갑니다. 말 좀 잘하세요. 전화해가지고 고트형 왜 휴방했어요? 고트형 왜 컨텐츠 경매한다면서 안 해요? 고트형 왜 피곤해요?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전화 거세요. COAT COAT예요. 말씀하세요. 제 아이디 COAT COAT예요.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30살 전라남도요. 30살 전라남도. 사투리 안 쓰시네. 말씀하세요. 말투가 왜 그래요 지금? 시비 거시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어우,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근데 며칠 동안 방송 계속 켜놨다가 들어 다시 방송 켜가지고 한다는 행동이 저거니까는 딱히 보기가 좋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다른 방송 찾아가십시오. 씨발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어따 나한테 씨발 니가 뭔데 지금. 씨발로 아마 내 방송이지 씨발 니 방송이야?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야? 이 씨발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건방진 새끼네 씨발놈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말 안 할 거면 끊어요.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말도 못하고 아유 건었다 끊기나 하고 진짜 하남자들이네 하남자. 예? 아주 이거 아주 하남자 아닙니까 이거 뭐? 예? 그 자꾸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십니까? 예? 이 전화를 할 적에는 예의를 좀 갖추시고 좀 하십시오. 걸질 않네 다들. 안 걸어요. 말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지금. 전화 걸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에? 거세요. 아니 뭐 이러면서 채팅으로는 다 채팅으로만 얘기하네. 아니 거세요. 아무도 안 걸어요 지금 나한테.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성하려고 하는 컨텐츠예요? 이거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화내려고 하는 컨텐츠냐고요? 아니면은 지금 렘수면 상태예요? 아니면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잘라고 지금 그렇게 예? 불만제로를 그러니까 왜 웅얼거리세요? 듣거든 하면 되지. 그냥 감정 쓰레기통 하나 세워가지고 화내려고 만든 컨텐츠 아니에요? 아닌데요? 불만제로 듣겠다. 아니 아니에요. 태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태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본인 전화 받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아유 씨발 왜 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예? 띠꺼운 표정으로 그냥 어떻게든 반박해 보려고. 띠꺼운 표정. 아예 아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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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또 예? 왜 지랄하지 마시고 개용신 새끼야 씨발놈아. 이런 새끼들은 전화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어? 몇 살이에요? 저 25이요. 왜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방송 보면서 저에 대한 마음을 키워왔어요? 제가 갖고 싶어요? 아 방송 보지 한 달밖에 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이렇게 깨 있으시면서 예. 네.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아. 콘텐츠 이렇게 보려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길래. 이게 콘텐츠인데요? 그래요? 예. 뭐 보고 싶으신데요? 이제 다음 콘텐츠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들어놓고 막. 근데 솔직히 3일 휴방하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막 배째라는 식으로 막 하시길. 제가 배째라고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너네 떠들어라 막 나는 막 되게 막 쿨남인 척 아까 막 하시면서. 말 너무. 뭔지 알죠? 말 너무 상처받게 하시는데 너무 심하시네요 말이. 쿨남인 척이 아니라 그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그쪽의 생각이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요? 네네. 별로예요 지금 이런 시간이? 네? 이런 시간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야 재미가 없어요. 여보세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요즘 부쩍 그런 것 같아요. 방정도 3일 연속 안 하시고 자기 멋대로 막 공지 올려. 요즘이래 요즘. 까봐. 요즘이래 요즘. 아니 근데 그 공지 댓글은 왜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프리카의 특유의 네. 더러운 폐악, 악습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욕먹는 게 무서워서? 캠페인 그러니까 욕먹을 게 무서워서? 아니야 캠페인 그걸 보기가 두려워서? 캠페인이에요. 예.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방송을. 네.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본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니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아요. 아 존나 소름 돋아요 님 진짜로. 아 그래요? 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보냈어요. 제가 전화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재미가 없다. 네. 요즘 뭔가 방송을 해이하게 하는 것 같다. 뭐냐면, 팩트. 아니야. 3일을 휴방을 하고 왔는데 이제 좀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누워가지고 너넨 떠들어라면서 막 허허 웃고. 제가 누웠나요? 거의 들어 누웠죠. 등받이에 기댄 거죠. 여기 지금 내가 누워 있으려면은 땅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가 무거워서 제발 거 좀 시발 좀 선동하고 좀 그렇게 선동하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예? 님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 채팅창에서 아니 전 재밌는데요. 저만의 재미인데요. 예.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재밌는 방송 보세요. 아니 지금 뭐 볼 방송도 없고 아 그리고 재밌어요 고추님. 그냥 그 성대모사가 재미없다고요. 아유 진짜 씨. 아유 무서움이다 장난이었어요. 예 그만 좀 저 좀 하십시오. 예 알겠어요. 뭐 저 오늘만 이러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공지 올리실 때 댓글 한번 풀어보세요. 싫은데요? 그래요? 내가 욕먹는 게 좋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휴방할 때 그렇게 저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거를 풀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휴방할 때 제가 왜 공지 댓글을 풀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일침이에요? 그건 일침이 아니죠. 맨날 뭐라고 하면 강퇴하고 불러. 아유 내 권리 아닙니까? 내 권리죠. 모든 시청자를 품고 갈 수는 없어요. 사실상은 자기가 갑이에요. 야 이 씨발년아 미친 개 씨발년이 말 X같이 하네. 병신 같은 년이. 야 이 씨발년아 그럼 너 씨발 별풍 몇 개 쐈냐? 이 씨발년이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트집 잤네. 개 씨발년이. 끄라 이 개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X년이네 씨발 말하는 아 씨발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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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네 아무 맥락 없이 이유 없이 갑자기 소통을 하자고 하니까는 예.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예? 갑자기 혹시 끝났는데 갑자기 또 소통할게 이러면 조금 시청자를 없애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여보세요? 아, 형님 들으십니까? 네. 아, 근데 좀 시청자 형님들이 좀 너무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보세요. 왜 시청자들이 너무한지. 아니 뭐 3일 쉬다 온 거랑 별개로 뭐 방송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사람이 재미를 줍니까? 예? 뭐 방송하다 보면 뭐 막바지면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진지하게 예 부탁합니다. 나 남자라고 카톡 차단한 거 너무한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풀텐션으로 방송실 안 그래도 계신 분이 끝까지 그렇게 쭉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막바지는 이렇게 소통도 하고 잔잔하게 가는 거죠. 예? 이것도 좋다는 사람, 시청자들은... 이것도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나밤에. 예? 그죠.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데. 뭐, 별표선도 오늘 족같이 안 떠졌으니까. 예? 이럴 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말씀하세요. 우리 형님 진짜 천재였는데 혼자서 넋두리하고 아... 병신 같은 씨발 짓거리 하려면 끊으세요. 끊을게요. 끊을게요. 개병신아. 병신이 한숨 짓고 있어. 뒤질러. 여보세요? 네, 꽃이요. 네. 대박, 씨발. 욕하지 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형님, 요즘. 아, 좀 그놈의 요즘. 어, 왜요? 아니, 어쨌든 간에 요새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연락 드렸는데. 감사해요. 요즘 진짜 열심히 했죠. 아, 저는 이제 코트님이 약간 이제 별풍선 개수로 요즘 약간 민심이 좀... 컨텐츠 폐지하겠습니다. 예, 폰 가져가. 시발놈들 자꾸 존나 건드네.
몰라,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줄 몰랐어, 나한테. 라이프야 격하게 말.